이번 한 주도 꽤나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으로 연준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던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그널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지 시장 참여자들이 일제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일단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7월 달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얼마나 강하게 보낼지가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30일부터 진행을 하는 이번 FOMC를 통해서 8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과 너무 늦게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을 비교해서 따져왔는데 이제 고민을 끝내고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될 여건은 이미 갖춰진 상황이라고 시장이 진단을 하고 있죠. 최신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이 됐고 또 임금 상승을 촉발했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다수 위원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더 여유를 갖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열리는 FOMC 안에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PCE 물가 지수 예상에 부합하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은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PCE 물가 지표 지수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6월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전년 대비는 2.5%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와 동일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5월과 비교해서 한 달 동안 0.2% 상승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오르면서 역시나 월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표에 대해서 캐시 존스 찰스 슈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연착륙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페드가 오는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은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CNBC도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PCE 가격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고용이 될 것 같습니다. 7월의 고용 지표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되는데 고용 지표 또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특히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할 만한 발언들을 대거 쏟아냈는데요. 정말 많은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단 10분의 시간 안에 정말 여러 말들을 내놓았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공급량의 1%가 미국의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도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100년 전에 철강산업으로 칭하고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채굴해서 미국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제 발언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암호화폐에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일단 해리스 대선 캠프에서도 어제 갑자기 또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업체들을 접촉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지지율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해리스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냐에 따라서 또 투심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을 본격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진검 승부는 시작이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세론으로 굳혀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나왔던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리스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총 286명 가운데 절반을 넘은 159명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명했고요.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오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해리스 지지 선언에 나서면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100일을 앞두고 이 불꽃 튀는 접전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대선 판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지난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우위를 점한 모습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성별이나 인종, 정책 모두가 정반대인 두 후보. 일단은 오는 9월에 열리는 대선 토론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글로벌 소식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 쪽에서 중국을 통한 전기차 관세 인상 카드를 내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오히려 관세 회피를 위해서 유럽 안에서의 공장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중국 관세 인상을 하면서 최고 4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죠. 이에 중국 제조사들이 유럽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고자 유럽 현지 업체와 협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제조사들이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안된 고율 관세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중국 체리 자동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스페인 에브로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림모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세워 폴란드 공장에서 T03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럽 안에서 첫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럽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어느 쪽에 집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